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순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은 하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격리 기간 동안 다쿠텐만 구매하고 다쿠 용품도 전혀 만지지 않고 다쿠 택배도 뜯어보지 않고 모아놨었는데 드디어 오늘 격리 해제가 돼서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려고 합니다. 격리 기간이 끝났지만 혹시나 남아있을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지금 마스크도 끼고 있고 이렇게 장갑도 끼고 있어요. 아직 목소리가 100% 돌아오진 않아서 조금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격리 기간 동안 구매해서 이렇게 도착한 것들도 있고 아직 배송 중인 것들도 있는데 도착하는 대로 그때그때 한 번씩 뜯어볼게요. 저랑 같이 구경해요. 먼저 젤리코르에서 구매한 것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온라인 상점보다는 작가님들이 통판을 하실 때 구매하곤 하는데 이렇게 가끔 작가님들 통판을 놓치거나 할때 온라인 상점을 이용해서 구매를 합니다. 제일 먼저 오키드 스튜디오 강아지 산책 스티커예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산책하는 스티커들 보면 꼭 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마리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비 프로젝트. 이제 봄이죠. 봄이 다가오니까 이런 나들이 하는 스티커가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비 프로젝트에서 이런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스티커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비브레드에서 4장의 스티커를 구매했는데요. 이렇게 포근하고 약간 빈티지한 색감이 느껴지는 스티커들이었어요. 집요정 야오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화분에 옆에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소풍 가고 싶어 해서 이것도 봄에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스티커죠. 벚꽃나무 아래서 이렇게 쉬는 모습도 있고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먹고 있는 이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야오의 슈가 동동 카페. 이 비브레드 스티커도 보니까 습구하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블도 4개나 있고 창문도 2개나 있네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 있어서 습구, 카페 습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야오의 방 꾸미기. 스티커 구도 자체가 이렇게 나눠서 방을 꾸밀 수 있는 구도로 나왔어요. 이렇게 커다란 창문도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랑 이런 장식장 스탠드까지 방 꾸미기 하는데 좋은 데코템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춘의 재봉소에서 밤 산책 마트를 샀는데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택이 붙어 있어서 잘뗄수 있을까? 살리고 싶은데 이거 잘 떼가지고 한번 얘도 스크랩 해볼게요. 이렇게 단춘의 재봉서에서 구매한 밤산책 마트예요. 조금 살렸는데 아직 조금 스티커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게끔 택도 붙였고요. 밤산책 테마 마트답게 바닥에는 이렇게 조명도 들어오고요. 어두운색의 바닥 타일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젤리쿠르에서 구매한 것들이었고요. 다음은 카키즈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버리지 않고 나중에 스크랩 닦고 할때 써줄 거예요. 주 조각 스티커 팩을 구매했고요. 16개가 들어있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조금 커다란 사이즈의 제주도 테마 스티커 실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그런지 저도 제주도 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 야자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핑하는 물놀이 하는 스티커도 있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 크기가 굉장히 큼직큼직하거든요. 이거 타이틀 꾸며주거나 포인트로 다꾸할 때 스티커 사용하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테두리가 있는 스티커들도 있네요. 귀엽다. 가방 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머리에 귤을 얹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아, 진짜 누가 봐도 이거 지금 놀러 가는 스티커죠. 귀여운 조각조각 스티커들이 가득 있습니다. 여권도 있고요. 다 도라르방. <도라르방. 웃음> 진짜 귀엽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배경 스티커예요. 칼선이 들어가 있는 배경 스티커입니다.
요거는 제가 먼슬리 사용하고 아니면 그냥 가볍게 습구해 줄때 사용하려고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계절별로 스티커, 배경 스티커도 들어 있고요. 이런 등대 스티커도 들어 있고. 숲도 있네요. 밤 노을 지는 풍경, 비 오는 날, 또 이런 야경. 여름에 이런 수영장 느낌. 지구도 있어요. 가을 모습, 이런 또밤 배경. 이런 것들이 아주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덤 스티커들. 귀여워. 이렇게 운동하면서 멋진 모습을 상상하는 건가 봐요. 이거 너무 귀엽다. 도시락도 먹고 있고요. 치얼스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거의 평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테마가 나왔길래 이렇게 두 장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체중계 올라가서 울고 있어요. 이거 완전 제 모습이거든요. 이거 바지도 안 잠기고 체중계 올라가서 울고 있어요. 완전 제 모습이랑 똑같고, 이렇게 TV 보면서 홈트 하는 모습도 있고, 프로틴. 너무 깨알 같죠? 이런 깨알 같은 소품들이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두장 구매했고요. 요거는 제주 테마예요. 아까 이 조각 스티커에 포함된 것들이 좀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권도 있었고, 아까 사진 찍고 가는 모습도 있었고. 이렇게 물놀이 즐기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테마 가득한 스티커고요. 오후 5시 스티커 이름답게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이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 노을이 지면서 강물색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한 느낌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래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플라워 가든. 예쁜 분수도 있고요. 도시락을 싸온 모습도 있네요. 벤치에 앉아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있고요. 도시락도 싸고 이렇게 유모차를 태우고 나온 모습도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제가 주부라 그런지 이런 모습들이 더 눈에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키지였습니다. 이런 거, 이것도 스크랩 할때 쓸게요. 다음은 홍시 판타지에서 구매한 스티커들이에요. 이번에 아주아주 아주 재밌는 테마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분리수거하는 테마의 스티커인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박스 보이시나요? 박스 접어서 분리수거하는 그런 모양대로 있고, 분리수거한 거를 가득 들고 나온 뒷모습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분리수거 중이고요. 이 조각 스티커도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모습의 조각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리수거 커다란 통들이 있어요. 일반 쓰레기통도 있고, 이런 분리수거 플라스틱 담는 통이 있고, 저희 동네가 정말 딱 이런 포대자루라고 해야 되나? 엄청 커다란 포대자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정말 디테일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무조건 사야 한다 하고 구매했던 스티커예요. 요번 홍시 판타지 스티커들이 이게 다 분리수거 테마인데요. 이거 분리수거 차 보이시나요? 이거 정말 디테일해서 놀랐거든요. 이렇게 박스를 잡아가는 이 분리수거 차들도 있고, 여기 음식물 쓰레기 차도 있어요. 이런 게 깨알같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한눈에 반했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분리수거 스티커예요. 페트페이퍼, 글래스캔,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통도 있고요. 사람들이 저마다 와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집 청소를 하고 있어요. 보통 봄 되면 봄맞이 대청소를 하잖아요. 이 봄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테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홍시 판타지였고요. 다음은 아우어 에픽에서 구매한 스티커랑 떡매예요. 제가 습구랑 귀요미 다꾸를 하지만 가끔 일탈? 기록용으로 이런 투머치 다꾸랑 스크랩 다꾸도 하거든요. 살짝 부끄럽지만 보여드리자면, 이런. 이렇게 스크랩 다꾸도 가끔 하고요. 그리고 또 일기를 가득가득 쓰고 싶을 때 이런 투머치 다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쓰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한 스티커들입니다. 이렇게
덤 스티커들도 엄청 많이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칼선도 들어가 있는 스티커고요. 감성 느낌이 나는 이런 스티커도 있고, 명함. 이것도 다이어트 할 때 아주 좋아요. 쓰면 아주 딱일 것 같은. 오늘 저의 이제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적나라하게 쓸 수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 어떤 거 먹었나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간식도 적을 수 있고, 영양제 어떤 거 먹었나, 오늘 내가 어떤 운동을 했나,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이 메모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테마가 이런 다이어트, 건강에 관련된 테마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접시 모양, 귀여운 접시 모양, 이렇게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고요. 여기도 이렇게 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몸무게, 체중계 위에 줄자가 있네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이거 두 개도 잘 쓸 것 같아요. 다들 다이어트 화이팅입니다. 아우어 에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루몽에서 구매한 스티커들이에요. 3월 신상팩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3월 신상팩을 구매했고요. 이렇게 사각 스티커들이 들어있습니다. 봄이라 이렇게 도시락 먹는 사각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다같이 봄 소풍을 준비하는 중인가봐요. 요거는 이렇게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고요. 다같이 모여서 김밥도 만들고 도시락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돼지가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할 때 돗자리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꾸며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뒷돼지 스티커로, 뒷돼지를 이렇게 스티커로 만드는 거 너무 아이디어 좋고 낭비도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나 뒷돼지가 스티커고요. 커다란 스티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스티커 하나 샀는데 두 개 생긴 기분?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이게 요리하는 뒷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열심히 불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도시락도 만들고 있습니다. 뒷돼지 보면 식탁에 앉아서 꾸밀 수 있게끔 뒷돼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스티커여가지고 하나하나 붙여서 꾸미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엽서네요. 이것도 역시나 귀여운 돗자리와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로 된 뒷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칼선이 나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는 스티커예요. 3월 신상팩답게 봄 기운이 가득한 스티커예요. 이렇게 카메라를 메고 나들이도 가고요. 다 모여 앉아서 이렇게 도시락도 먹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건가 봐요. 여기 아래 붙여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겠네요. 뷔페 컨셉인가 봐요. 이렇게 딸기, 초코 분수도 있고, 이렇게 요리사 선생님이 맛있게 음식도, 초밥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문도 받고요. 아, 이거 너무 제 모습 같아요. 이렇게 바지가 안 잠겨가지고, 이렇게 단추를 풀어놓고, 이런 모습도, 뷔페 가면 와플 꼭 해먹거든요. 이렇게 와플 먹는 모습도 있고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이렇게 하루몽 3월 신상 스티커였습니다. 홈아이피에서 구매한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렇게 덤 사각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이번에 코코마이피에서 이 봄 기운이 가득한 너무 예쁜 마스킹 테이프가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진짜 고르고 골라서 딱 이거 두 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스크랩 해볼게요. 너무 예쁘다. 코코마이피에서 구매한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이거 사기 전까지 제가 마스킹 테이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와, 스크랩하면서 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cm 정도의 이렇게 넓은 마스킹 테이프라서 배경을 만들어주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봄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봄의 기운이 두개다 가득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면 동화 같은 풍경이 완성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러브미모에서 구매한 스티커들입니다. 이렇게 장갑도 벗고 바뀌었죠? 이렇게 이틀 뒤에 마지막으로 택배가 도착해서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번 3월 신상팩을 샀는데 덤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 네잎클로버, 3월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잎클로버고요. 이렇게 반짝이는 코팅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즈 웨이브 믹스. 폴크할 때 쓰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키치키치한 감성이 느껴지네요. 이것도 컴패티인데요. 폴크할 때 쓰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러브미모어는 이런 데코템들이 영롱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샤인파츠 시리즈 오렌지 오페라. 이것도 뽀짝이로 군데군데 장식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3월 신상팩인데요. 완전 봄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신상팩이었어요. 밤 산책을 나온 꽃요정 같은 느낌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벚꽃나무 아래서 봄의 행진이래요. 아, 이름도 너무 딱 어울리고 북도 치고 우쿨렐레도 연주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숲속 파티. 저 이거 보고 완전히 반했거든요. 이렇게 그루터기에 모여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파티도 하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달나라인데요. 이거는 옛날에 동구밭 과수원길 하면서 쎄쎄쎄 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컨셉의 스티커였어요. 이거 하나하나 실도 굉장히 큼직큼직해서 다이어리 꾸밀 때 부담 없이 꾸미기 좋을 것 같아요. 러브미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격리 기간 중에도 멈출 수 없었던 다쿠템 하울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모두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